오야 뭐야? 제가 엘라신가? 그럼 평화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소. 칼릭사의 승천이 곧 시작되하니 사원을 떠나 군대를 모아주시오. 부디 어? 도시를 지켜주시오. 모든 스컬지들이 비질 크리스탈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몬순으로 모여들 것이오. 끝낸다. 몬순의 안전이 우리에게 달려있다. 가서 스컬지를 무찌르자. 네? 아 노래 뭔데? 야 사라졌어 그냥. 저 새끼. 잠깐만 잠깐만. 나 얻은 거 있잖아. 두 개. 이게 차르스톤. 힘이 느껴지는 빛나는 보석. 그리고 물약. 영구적인 보너스를 부여하는 포션. 아 잠깐만 뭐가 올라간 건지 확인을 하고 올려줘야지. 만화 올라간 거죠? 만화 20 올라갔죠. 만화랑 체력 20씩 올라갔네. 아니야 스태미너도 올라갔구나. 체력 스태미너 만화가 20씩 올라갔네. 괜찮네 엄청 좋네. 전직 한 번 더한 수준이네요. 일단은 하나 빼서 무게 맞추고요. 나 싸우라는 거지. 아니 나 갑자기 노래부터 의미심장한데 좀. 아 의미심장한데? 이거 좀 아닌데요? 잠깐만. 어떻게 껴야 되는 거냐 이거. 얘는 왜 적이야? 아 적 아니구나. 그냥 체력이 나온 거구나. 이 정도는 너희끼리 잡아야 돼. 야 이상하게 치지 마. 풀어. 너 내가 도와줄게. 야! 그래. 어우, 야. 잡아. 나한테 오잖아. 잡아! 잡으라고! 아이. 아, 뭐해. 좋아. 저 녀석은 영약 줄 거 아니야? 야. 너 이렇게 약하냐? 팔라둠새도 다 입고 있으면서? 영약 몇 개를 준 거야. 거래하고 올걸. 야 너 여기 있어도 돼? 하긴 너희가 지켜야겠지. 입구 쪽으로 가죠. 여기도 죽어있네. 사람이 없어. 저긴 안 싸우는 것 같죠? 이쪽이죠? 안 싸우고 있어. 안 싸우고 있었어. 이미 이겼나봐. 아니야 뭐 싸우고 있어. 뭐 싸우고 있어. 이상한 놈 있어. 색깔 좀 봐. 야, 근데 이거 솔직히 배틀본 있네. 배틀본 세거든요. 난 배틀본 님을 믿습니다. 야, 뭐야 쟤는 또 배틀본 옆에 있는 애는? 쟤는 정체가 뭐니? 어? 잠깐만 끝났어? 잠깐 타임. 아까 그 색깔 있는 녀석 보고 갑시다. 아, 너무 싱거운데요. 분명 오지도 않았는데 몇 마리? 뭐죠? 야 저 정도 물량이면 나 혼자서도 맞겠는데? 아 썸네일로 엘라 써야 되는데 엘라씨 썸네일로 쓸 수가 없네 글씨 때문에. 뭐 나왔어. 잠깐만. 호러의 심장 형태를 하나뿐인 아름다운 보석. 몬순을 구한 치열한 전투를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품입니다. 그러시군요. 소에란 너 추유경 옆에 있던 개구나. 그 추유경 있는 건물에 있던. 니사랑 대화하죠. 정신없어. That was unexpected. I'm glad you came along. 자네가 함께 와서 다행이군. 1번. 그러게요. 여신 승천의 의식을 보시는 게 흔치 않죠. 2번. 이제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. 와인도 10통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. 1번 가죠. 이제 이곳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써졌습니다. 이제 우리 모두는 아우라의 전역에서 일어날 많은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볼 것입니다.
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path you carve.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소, 도박힘. 앞으로도 당신의 활약을 기대하겠소. I believe you've earned this. 몬순을 충실하게 방어해 주어 우리의 목숨을 구했소, 도박힘. 시미안 왕이 이 선물을 전해달라고 했으니 받으시오. You're free to do as you please. 핏빛, 오 핏빛 세트. 이거 태초마을 3대장이 입던 거 아닙니까? 이제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이루세요.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걸 믿습니다. 뭔 소리야? 어? 게임 끝난 거야? 나 아직 전직도 하나밖에 안 했는데. 잠깐만 못 움직여 아예. 오 이거 진짜 3대장이 최종 아이템 주는 애였어 걔네가? 와 이거 보이십니까? 아, 자 추가 피해량이 있네 따로? 영적 방어력이 엄청나죠. 90이죠 3개 붙이면은. 아 푸름 그쪽이네. 잠깐만. 오, 야, 또 엄청 높네. 뭐 특별히 너무 좋고 그런 건 없네. 그쵸? 일단은 뭐 껴봅시다. 야, 이렇게 대책 없이 주면 어떻게 다 어떻게 돌아가라고. 어? 떠날 데가 없어 나. 버릴까? 방금 세트 많이 입었으니까 버려. 아, 방금 세트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꿀리는 것 같은데. 야 핏빛 방패 나 팔았는데 어떻게 핏빛 세트를 줘버렸냐. 핏빛이 최종템인 건 맞긴 한가 보다. 이런 거 보면은 공격 데미지에 지금 영적 피해가 추가된 거 24, 24인데 36이죠 지금. 왜 36밖에 안 돼? 55인데 추가 피해량 써있는 거는? 어쨌든 이런 세트네요. 아, 빛 때문에 너무 거슬리는데 반딧불 같은 거? 그럼 나 이제 자유야 그냥? 잠깐만 나 그냥 자유인 거야 그냥? 완전 풀이야? 리슨 업. 개인은 여행객의 모험담을 듣는 것을 즐기는 편이지만 지금은 칼릭사 여왕과 함께 샌드 로즈 해석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할 것이 잠시 다시 아 뭔가 있긴 한가 보다. 훈련받고 싶습니다. 왕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가? 여관의 술자도 몇 잔 사면 알려주고 57번 되겠군. 창수를 알려주겠네. 나는 이제 상대 공격을 유인하고 반격을 준비한다. 심연 창술. 아 마지막 거 아니었다. 했어. 별거 아니었습니다요. 믿을 수가 없고 이게 말이 되는가? 레반트 놈들에게 득이 될 짓을 하는 거지. 진짜 제정신인가? 내 말을 기억해라.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야. 끝이라고. 총기술을 가져왔는데. 밥은 먹었나? 이게 무슨 멍청한 소리니? 밥은 먹었나가 뭐니? 밥은 먹었나가. 아, 나 이거 별로 안 내키는데. 빼봐. 아 이게 피해량이 떨어지네. 아 그렇네. 퍼센트로 올라가는 건가 봐. 그런 거 같죠? 이제 55니까 55%가 올라가서 절반이 올라가서 36이 된 거죠. 괜찮아.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. 많은 이들이 도움으로 승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군요. 뭐가 더 있겠죠? 예, 네, 뭐가 더 있겠죠? 뭐 3일 후에 다시 봐서 이런 것도 없긴 한데 지금 골드리치 죽이러 갈까? 일단 나가고 생활합시다.